자연스럽게 품에 안겨 밖으로 나오는데. 자, 요 귀여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별난 자카스 펭귄 아띠다. 아띠. 옆에 있던 사육사가 한 걸음 떼기 무섭게 쏜살같이 뒤따르는 녀석. 뒤뚱뒤뚱 짧은 다리로 한 눈 한번 팔지 않고 뒤를 졸졸 쫓아다닌다. 짧은 다리로 가려니까 열심히 달리네요. 발바닥에 땀나도록 걷고 또 걷는 모습. 그렇게 쉴 새 없이 걷던 녀석. 사육사를 발견하곤 코앞에 딱 멈춰섰다. 엄마는 애기 같네요. 완전 엄마라고 생각하는 건데요. 강아지처럼 쫓아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요. 주위의 뜨거운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사육사를 따라다니기 바쁜 아띠. 그러나 가면서도 구경할 건 다 하고 간다. 아 진짜? 아이고 저 이상한 애 또 나왔네 또 나왔어. 사육사를 따라 넓은 수족관을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 아띠. 그것도 모자라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구역까지 쫓아들어와서는 아주 제 놀이터인 양 신이 났다. 멋있겠어요. 그런데 사육사가 가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갈 기세였던 아띠가 갑자기 얼음? 왜 그럴까요? 다가오는 사육사에게 등까지 돌리며 달아나려고 한다. 집에 가야지. 아 집에 가자는 얘기에 굳어버린 건데 버티기에 들어간 아띠. 아 가기 싫어서. 세상에 나 안 가 나 안 가 나 못 가. 놀이터에서 집에 안 올려는 제 딸하고 똑같은데요. 기다리란다고 기다린 리가 없다. 아띠야. 아 귀여워. 끝까지 도망쳐보지만 결국 사육사에게 체포된 아띠. 아니 집에 가는 게 왜 저리도 싫을까. 자꾸만 나오려는 녀석을 겨우 집에 들여보냈는데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. 네. 어? 아, 들어가는 것도 일이에요. 누나가 예쁘게 그러나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인지 굳게 닫힌 문 앞을 떠나지 못한다. 그날 오후 펭귄들의 식사 시간.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생선 손질에 한창이다. 사육사를 가장 먼저 반기는 건 역시 아띠.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 중앙으로 바구니를 가져가는데 맛있는 냄새에 여기저기에서 고개를 내밀고 서로 먼저 먹으려는 욕심에 서둘러 모여드는 녀석들. 오, 오늘 물 좋아 물 좋아. 물 좋아. 오, 아주 좋아. 아우 곱창이다. 야 좋아 좋아 좋아. 펭귄답게 물속에서도 멋지게 생선을 받아무는 녀석. 물속에서까지 서로 한 입이라도 더 먹겠다고 너나 할 것 없이 길을 쓰고 달려드는 이 와중에 어찌된 일인지 혼자 우두커니 있는 아띠. 아띠야 밥 먹자. 챙겨주길 기다리는 거죠? 아니 혹시 좀 왕따 아띠가 조금 움직이자 올라왔어요. 급하게 물에서 나와 아띠 근처로 슬슬 걸음을 옮기는 한 녀석. 어? 그리고는 앞을 막아선다.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며 부리로 아띠를 툭툭 치기 시작하는데 녀석에게 쫓겨다니며 당하고만 있는 아띠.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닌 듯 자연스럽게 구석으로 도망가기 바쁘다. 아주 그냥 근질근질해 근질근질. 그 눈을 피해 종종 걸음으로 달려가는 아띠. 아띠가 더 나이 많았네. 하지만 이번엔 큰 펭귄들이 길목에 떡 버티고 서서 비켜주질 않는다. 큰 펭귄들. 험한 길을 지나 간신히 사육사한테 도착했는데 좀처럼 먹질 않는 아띠. 왜 그러나 봤더니 이렇게 큰 녀석이 와있다. 한 발, 두 발 조용히 아띠에게 다가오는 뿌리. 어이구, 아띠를 물어버렸다. 아이고. 안돼 안돼. 꽝 물고는 절대 놓지 않는 녀석. 아이고. 뿌리. 집요한 것 봐요. 끝까지 아띠를 무섭게 쫓아간다. 아띠를 살펴보는 사이 또 어느샌가 다가온 뿌리. 또 다시 달려드는데. 빨리. 뿌리 진짜. 우와 억지로 떼놓자 이번에는 물 속으로 들어가 근처를 맴돌고 있다. 완전 일로 또 제 입장에서 얘만 하지 못하고 숙수무책으로 달아나. 하지만 아띠를 공격하는 건 뿌리뿐만은 아니라는데. 서러워서 뿌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우리 아띠에게 많이 공격하고 때리는 편이에요. 사방이 적들. 아띠는 주변 눈치 보느라 바쁜 표정이다. 근데 약간 무늬가 좀 다르다.